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종종 제품을 소개를 할때 미쳤다는 표현을 종종 쓰죠. 많은 유튜버들이나 많은 그 사용기를 작성하시는 분들, 평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와, 미쳤다.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표현 자주 종종 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미쳤다라는 표현보다는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이면서 모든 측면에서 우월한 존재. 2천만 원 미만에서는 압도적이고 우월하다. 그렇게 표현해도 제가 어느 정도는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프라임의 신제품인 에볼루션 에보 STA라는 파워앰프입니다. 크기와 부피가 작은 것은 클래스 D 증폭 방식이기 때문에 크기가 굳이 클 필요는 없죠. 이 제품은 크기가 이렇게 슬림하면서도 다른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고용량의 트로이달 트랜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캐패시터, 콘덴서도 용량이 제법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의 공식 소비자 가격은 제작사에서 직접 공시를 한 가격이 5,500유로입니다. 이거를 이제 현재 환율, 1대1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700만원 후반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프라임 제품이 상당히 특별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압도적이면서도 우월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앰프가 탄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 한 10년 사이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D클래스 증폭 방식에 대한 기술력만큼은 전 세계에서 누프라임이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만들어 온 역사 자체가 오래됐습니다. 절대적인 역사를 감안하면 누프라임이라는 회사가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 누포스 시절부터 포함을 하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가 누포스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사용을 하고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국내에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 10년도 안 된 회사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누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특허 기술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우월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프라임이라는 제작사가 전원부와 이런 D클래스 방식, 스위칭 방식의 증폭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에볼루션 1이라는 파워앰프가 또 따로 있었어요. 에볼루션 1이라는 앰프가 나오면서부터 갖추게 된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요. 이 스위칭 기술, 그러니까 D클래스 방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스위칭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전공이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전공인 분들도 설명을 쉽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 스위칭을 어느 정도 주파수 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증폭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300kHz 주파수 대역에서 스위칭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런데 이 에보 STA 같은 경우에는 650kHz 주파수 대역에서 스위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보면 두 배가 넘는 것이죠. 그리고 이 D클래스 앰프가 AB클래스 방식의 앰프들하고 기본적으로 음질의 스타일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죠. 그 판이하게 다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증폭 효율이 다릅니다. 증폭 효율이 일반적으로 AB클래스 방식의 앰프 같은 경우에는요. 50%에서 70%가 나온답니다. 물량 투입을 100W만큼 하면은 고작 50W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 효율인 겁니다. 그런데 D클래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효율이 90%랍니다. 90%. 근본적으로 그런 효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물량 투입을 적게 하더라도 한결 더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다이내믹 레인지가 확대가 되면서도 생생한 사운드를 더 금방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프라임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스위칭 주파수 대역 같은 경우에도 다른 앰프 대비 2배 이상 높은 대역에서 빠르게 스위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입력 임피던스가 1메가 오음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앰프를 볼 때 출력을 보지 말아라. 안에 그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원 부품을 봐라.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국내에서 유명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뚜껑을 까보면은 트루달 트랜스가 대부분 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클래스 D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품이 없어도 워낙에 효율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원부 부품을 세게 사용하면은 외국까지 같이 증폭이 된다 이거예요. 트루달 트랜스하고 콘덴서를 별로 안 쓰는 겁니다. 콘덴서는 작은 용량의 콘덴서가 있기는 하죠.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트루달 트랜스는 대부분 사용을 안 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유독 독특하게도 누프라임 제품에는 트루달 트랜스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제품의 트루달 트랜스의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550V A의 트루달 트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뚜껑 까보면 까만색으로 이렇게 차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트루달 트랜스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양쪽에 보면 까만색 원통형으로 전원부 캐패스터가 들어가 있죠. 그거는 52,000 마이크로패럿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 용량이면은요, 중급 인티앰프들, 그러니까 한 300에서 600만원 그런 정도의 AB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들어가는 용량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AB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에는 원래가 그 부품들이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동급의 다른 클래스 D 방식의 앰프에는 트루달 트랜스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얘는 동급의 AB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만큼 용량이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프라임 앰프가 그런 강력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앰프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보 STA라는 파워 앰프가 나오면서 드디어 D클래스 방식의 앰프도 이렇게 찰지고 밀도감 있고 쫀득쫀득하면서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구동력과 파워가, 깊이가, 대역 밸런스, 엄청난 에너지가, 그리고 마치 클래스 A 방식, A클래스 방식의 앰프 같은 뭔가 쫀득쫀득하면서도 밀도감이 있으면서도 진하면서도 찰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구나. 드디어 D클래스 방식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거의 극복을 한 완벽에 가까운 앰프가 탄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음질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 것인가, 이 정도의 앰프를 경험을 아직 못 해보신 분들에게는요, 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워낙 너무 많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과거에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기차에 비유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아에서 EV6 고성능 버전이 나왔어요. EV6 GT라고 해가지고요. 기아 자동차인데 제로백이 무려 2.9초입니다. 환상적인 수치죠. 환상적인 수치. 참고로 현대자동차 중에 제네시스 9형이 있어요. 그 자동차가 제로백이 얼마였느냐? 8.3초였습니다. 기아 EV6가 서로 간의 그런 연식 아니면 뭐 물가 변동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요, EV6가 더 저렴한 차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로백의 차이는 무려 거의 3배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3분의 1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다른 차원의 기술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 누프라임의 에보 STA의 성능이 일반적인 AB클래스 방식의 앰프와 비교를 했을 때는 바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좀 더 선명해, 내가 좀 더 선명해, 내가 좀 더 다이나믹해, 내가 좀 더 임팩트감이 있어, 내가 좀 더 입체감이 더 좋아, 그거를 한 10% 20% 10% 20%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 얘는 그냥 한 300%가 더 좋아버리는 거예요. 고성능 하이엔드 스피커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스피커를 90% 이상까지 구동을 한번 시켜보세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은 그 고성능 하이엔드 스피커가 일단 좋아 보이기 때문에 스피커는 좋은 제품으로 사시는데, 거기에다가 저렴한 올인원 앰프라든지 가볍고 저렴한 뭐 인티앰프라든지 이런 거 매칭해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위 구동이 어렵다라는 고성능 하이엔드 스피커를 AB 클래스 방식으로 제대로 구동을 시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거기에 앰프 비용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될까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심오디오 700i 정도가 일단 떠오르거든요. 근데 심오디오 700i도 가격이 올라가지고 요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냐면요, 한 1500만 원씩 해요.
불량 프리파워 앰프로 넘어가면은 파워앰프 가격이 그냥 최소 한 2,0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프리앰프 따로 물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각광받고 있는 것이 D클래스 방식의 앰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사용해 보기로는 이 지금 에보 STA 이 앰프가 새로운 음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피커가 다른 스피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1500만원짜리 스피커를 샀는데 앰프 매칭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그 1500만원짜리 스피커가 모양만 1500만원짜리지 사운드 자체는 300만원짜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1500만원짜리 샀으면은 1500만원짜리 사운드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동력이 좋은 앰프를 매칭을 하면 이 앰프 자체가 내주는 음질도 있지만은 1500만원짜리 스피커가 1500만원짜리 사운드를 내주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오는 쾌감과 짜릿함이라는 게 굉장히 남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 앰프가 나오기 전에 AMG 시리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앰프가 정말 강력한 거는 맞았었는데 소리가 좀 거칠고 딱딱했습니다. 너무 셌어요.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앰프를 소개를 하기는 하되 적극적으로 추천은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제품인 에보 STA 파워 앰프는요, 드디어 우리 제품이 A클래스 방식의 앰프 같은 질감의 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들어보기로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A클래스 방식의 음과 똑같은 음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상당 부분 과거의 다른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근접한 음을 내줍니다. D클래스 방식의 앰프라고 하면은요, 소리의 성향이 가볍고 얇고 차가운 느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에보 STA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중에서 가장 소리의 질감 자체도 상당히 볼륨감도 좋고요, 소리의 밀도감도 이렇게 꽉 차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탱글탱글해요. 말랑말랑하면서도 탱글탱글해요. 아주 쫀득쫀득해요. 이 밀도가 한 번 차있고 두 번 차있고 세 번 차있고 네 번 차있고 그러는데 이 부피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쫀득쫀득하게 꽉꽉 차있는 거죠. 소리의 응집력이 아주 좋아요. 다른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같은 경우는 가벼운 음색인데 얘는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중역대의 매끄러움이라는 느낌, 중역대의 쫀득하면서도 따스한 듯한 느낌, 그 느낌도 눈을 감고 들어보면 이게 D클래스 방식이라는 것을 눈치채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밀도감도 좋고요, 매끄러운 듯한 느낌도 좋아요. 중저음의 느낌은 진짜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얘하고 동일한 수준의 중저음을 내주려면은요, 저 AB클래스 방식의 앰프 중에서는 2,000만원짜리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2,000만원짜리로도 모노블럭 파워앰프 중에서도 가장 힘이 좋다라는 파워앰프 정도 갖다 놔야 비슷한 느낌이 느껴질 것 같아요. 해외 리뷰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해외 리뷰를 찾아봤는데 CH 프리시즌 앰프하고 비교를 해놓은 리뷰가 있더라고요. 아, 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H 프리시즌보다 더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리뷰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자기가 CH 프리시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당연히 차이점이 있기는 있지만은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도 비슷한 가격에 다른 성향의 앰프인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더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격 차이가 얼마입니까? 가격 차이가 20배 차이에요. 2배 차이가 아니라 20배 차이에요. 그런데 1장 1단이 있고 호불호가 있고 이 누프라임 에보 STA도 충분히 훨씬 더 고가의 앰프 같은 느낌으로 들리더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앰프의 성능을 오디오적인 성능과 음악적인 성능을 따로 평가를 하자면요, 오디오적인 성능은 1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성능은 8점 혹은 8.5점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감안하면 저는 아쉬움이 일체 없습니다. 일단 오늘 제품 설명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청음 영상이라든지 고성능 스피커와의 매칭 영상 이런 식으로 또 소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국내 가격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가격을 토대로 봤을 때 이 제품은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이 제품이 파워앰프고요, 이 아래 있는 제품은 에볼루션 DAC입니다. 다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다른 프레임풀을 사용하셔도 되지만은 요 아래에 있는 에볼루션 DAC하고 가칭을 매칭을 했을 때 이 제품이 프리앰프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얘가 이제 오리지널 프리앰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만간 곧 있으면은 전속 프리앰프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할 때는 이 에볼루션 DAC만 매칭을 해서도 상당히 우수한 퍼포먼스, 하이엔드적인 제가 오늘 말씀드린 퍼포먼스가 나와줍니다. 아마 이 제품을 유명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껍데기를 럭셔리하게, 엘레강스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이름을 달아가지고 나오면은요 한 공식 소비자 가격을 2,200만원 정도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욕 안 먹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제품을 소개를 하고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하고 그러면은요 종종 압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가격대에 걸맞는 계급과 서열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맞게끔 그 브랜드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걸맞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다 구매를 하고 그렇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 틀을 허물으려고 하느냐, 거기에 금을 가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저라고 해서 그런 네임 밸류의 세계, 럭셔리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제품의 성능을 볼 줄 아는 누군가는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엄청난 퍼포먼스와 음질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제품을 누군가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하는 바이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누프라임 이 에보 STA가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제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시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자면요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비싼 가격 아닙니다. 이 앰프 사용을 해보고 나서는요 1,000만원 미만의 그 어떤 앰프도 시시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1,000만원 미만의 다른 앰프 못 씁니다. 이 앰프 써보시고 나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은 고성능 스피커들과 매칭을 해서 실제 음질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